네, 역사 속 인물을 내 뇌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뇌피셜 그놈 6화 시작합니다. 네. 교수님, 그 개공살이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 씨가 이 근처 일산에서 잡혔어요. 예,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죠. 가장 가까운 데 있다. 그리고 이은혜의 근거지가 고향 근처예요. 여기는 이제 이런 비슷한 공실 오피스텔도 많고 또 탐문하기 어렵고 그리고 교통이 좋습니다. 소름 끼친다. 가까이 나는 그래서 있어서. 일산에서 잡혔다 그래가지고 뭐야 내가 잡을 걸 말. 지나가다 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주쳤을 수도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지가 그냥 도로 댕겼대요. 마스크 쓰고 모자 쓰면 모르죠. 처음에 마스크 났으니까. 근데 이제 대충 보니까 삼성역에 CCTV 다 두져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삘삘 도로댕게 보여. 아 진짜요? 그래서 잡은 거. 아 그래서 잡은 거요? 네. 그래서 아 저기구나 알고. 이윤혜랑 비슷한 사람 그 잘못 신고해서 잡았더니 옛날에 전과 있어서 잡혀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다던데. 네, 그렇죠. 그래. 맞아, 맞아. 저 부산 최근에 부산 어디에서? 밑에서 이은혜인 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 이은혜는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또 전과가 있어서 잡혀갔대. 아 그럼 그 상인가 그 상인? 그 사람 진짜 사람들 댓글에 관상 사이언스라고. 관상이구나. 아니 근데 그 약간 몽타주나 사진 같은 거 보면 약간 그 이 느낌이 쎄한 느낌이 조심해야 있어. 된다라는 조심해야 생각이 될 상이란 느낌이 있어. 내가 서민 처음 봤을 때 느낀 느낌이랑 조금 좀 관상 좋아요. 아, 서민 관상 좋지. 네. 쟤는 오히려 통수치기 좋은 듯. 믿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형제들의 왕위 쟁탈전, 왕이 되고 싶었던 그놈들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목만 들어서는 어느 시대 어떤 왕들의 이야기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재원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왕들입니까? 초반에 굉장히 교육적인 방송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잡아갖고 온 거는 네. 확장을 위한 이 방송 확장을 위해서 네. 섹시한 주제로 네,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주제고요. 네. 고려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태조 왕건. 네. 태조 왕건부터 혹시 그 드라마 보보경심려라고 얘기만 들어봤어요. 아이유 나와요. 아이유 때문에 봤죠. 네. 이준기 광종으로 나왔죠. 고시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러면 서민 씨는 봤겠네 당연히. 아, 저 안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야, 네가 그거라도 보고 와야 할 말이 있지. 지금 안 보면 뭐 무슨 얘기 하려고 너 오늘. 제가 웬만하면 역사 드라마는 다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처음에 보고 사실 밖에서 너무 화려하고 잘생긴 사람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역사 판타지물인 줄 알았어. 판타지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완전 다 허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몰라가지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다 배우들이 다 잘생겨. 그럼 이준기 왕자들이 다 잘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미화가 된 거죠? 그런 분들도 지금 2022년이나 뭐 모여 있는데 당연히 그 시대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다 잘생겼을 수도 있죠. 아니 미의 기준 좀 달랐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 여성의 미는 뭐 조선 시대 미인상 보면 좀 이렇게 엉덩이도 크고 출산의 상징이니까 눈 좀 작고 다산의 상징이니까 눈 작고 얼굴 좀 동글동글하고 좀 피부 하얗고 이런 이미지던데 남자 꽃미남은 어떤 이미지예요? 한 명애가 잘생겼다는데 어떻게 생겼었는지 궁금하더라고. 맞아. 그런 뭐 기록은 사실 없죠. 근데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네. 300이라고 뭐 피부가 하얘야 되고 뭐 네. 눈 여기 이쪽이 흰자가 해야 되고 눈끝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기준. 검은 데는 검해야 되고 눈썹, 눈알 뭐 이런 거는 꺼내야 되고 또 어디가 꺼내야 될까요? 빨리 침 뱉어요. 물어봤잖아. 반드시 꺼내야 될 거 있잖아 싶어서. 아니 꺼내 질 수도 있구나. 빨리. 더 이상 말고. 네, 검증된 효과와 확실한 제품의 후회 없는 선택 선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수십만 년의 신비를 간직한 빙하 머드와 빙하수의 완벽한 조합으로 탄생한 아이세라는요, 빙하 머드가 가진 풍부한 미네랄과 노폐물 제거를 통한 미백과 모공 관리에 탁월한 빙하 머드팩 그리고 빙하수와 검증된 효과의 고농축 피타라의 환상 조합 프리미엄 수면팩까지 단 한 번의 사용으로 비단결 같은 피부를 만들어 드립니다. 차원이 다른 촉촉한 세안을 자랑하는 아이세라 클렌징 폼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 함께하면 완벽한 기초 피부 관리가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소노코스.net 또는 EJ몰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더울 때 여름에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피지 분비량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네. 왜 개기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지. 근데 이 기름이 많아졌을 때 그 위에 각질이 쌓이면 이 각질을 뚫지 못하고 이 안에 트러블이 생겨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질을 긁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빙하 머드팩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햇빛을 받아요? 그럼 그 각질이 생겨서 트러블이 나잖아요? 그게 자국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곰보가 돼요. 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넓어지겠지.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빙하 머드팩으로 각질 제거부터 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게 많네요 오늘. 각질 제거. 더 적었어 메모하듯이 진짜. 가져가서 일단은 형수 한번 쓰게 해보고 바로 아실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자들은 금방 알더라고 확실히.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 초기 왕들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고려 초기가 그렇게 뭐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까? 저는 태조 왕건 그러면 그냥 건국한 왕 뭐 그 정도. 완전 개판이에요. 개판이라고요? 네, 완전 개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에서. 그때 당시 기준에서는 뭐 당연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시기는 완전 개판입니다. 누가 왕이 될지도 모르고. 진짜? 그 초기니까. 네. 근데 이게 꽤 가요. 한 7, 80년 가요. 한 7, 80년 동안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싸웠었던 시절. 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왕건의 업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최수종 씨 쉽지 않았구나. 아, 근데 왜 업보라고 그랬냐면 왕건이 그 통일을 해 나가는데 가장 그 핵심적으로 썼던 기술 중에 하나가 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이요? 혼인 동맹. 원래는 사실 그냥 무력, 그 다음에 무장 세력의 어떤 그런 1대1 단판으로만 놓고 보면 네. 견원이 위였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그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기 위한 왕건의 특단의 조치가 네. 결혼을 함으로써 호적 세력들을 연합하는 네. 방식이었었던 겁니다. 아, 그 부인이 몇 명이었는데요? 부인이 이제 왕후 6명, 네. 부인 23명. 23명이요? 한 30 되죠. 네. 의정왕이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6 더하기 23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근데 왕후 야. 6명도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죠. 동서양을 왕으로 하고 보통 왕으로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은 왕만 6명, 네. 부인 23명. 동급의 진짜 왕건이었나 보네. 동급의 왕후가 있고, 그럼 우리로 생각하면은 그 지방에 있는 광역시의 네. 수장의 딸과 결혼하는 거고, 그러니까 29개의 도시와 연맹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은 거예요. 한 집안에서 두세 명 보낸 집도 있고 하니까 한 열댓 명 되는 거죠. 열댓 명의 집안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사실 결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볼모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정치적인 연합을 결혼이라는 형태로 한 거죠. 네. 결혼이라는 형태로. 근데 단순히 그럼 결혼만 했냐? 그것도 네. 아니에요. 결혼했으면 또 가야지. 네. 섹스도 엄청 합니다. 네. 그래서 무려 29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이거 힘들었겠다. 아니, 왕건 안 힘들지. 왕건 안 힘들죠. 왜 안 힘들어요? 왜? 아이고. 아니,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마다. 아니, 29명의 아들과 25명의 아들. 그 다음에 합치면 34명이잖아요. 그렇죠, 34. 한 달이면 쌉방이 그러니까. 멈추지 마요. 한 2, 3일만 이렇게 조금. 야, 야 교육방송. 아, 말도 안 돼. 죽어요. 한 달이면 쌉방이. 사람 죽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만 조금 바로 하면 돼, 하루 이틀만. 와. 아니, 어쨌든, 이렇게 그냥 아내만 많이 놔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 잠자리도 다 했나 보네. 자기는 통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결혼을 했고 이쪽에서는 얘한테 배팅을 한 거죠. 이 집안은 네. 왕건한테 배팅을 한 게 결혼이 아니라 대신에 내 손자가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 통일한 왕조에 네. 그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 배팅을 하는 집안이 열대 집안이 되는 거죠. 대충 한 통일신라 후반에 구주 오소경이니까 한 15쯤 되는 네. 게 맞겠네. 대충 그거를 쫙 해서 이제 자기 빨아들인 거. 예, 자기 집안으로 하고 이제 왕씨 성도 막 하사하고 그래요. 네. 당시에는 성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사성이라고 사성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왕씨가 아니었는데 네. 사성이라고. 왕씨 성을 주죠 네, 그냥. 넌 이제부터 왕씨를 하사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왕이니까. 네, 하사하는. 왕건은 왕씨예요? 그 뭔 씨야? 태씨야? 태조 왕건. 그 뭐 저 뭐 박안권 이런 건 줄 알았어 원래.
박왕건. 왕건 이름이 건. 건이 건이 아시죠? 네. 건이. 네. 근데 또 자기 아빠 건이 모르세요? 아니 건이 모르시는 건이 알죠. 야, 아빠는 또 왕씨는 아니. 그러니까 성이 없었어요. 아빠는 그냥 그러니까. 작재건이라고. 그냥 그거고 자기 때부터 왕씨를 성씨를 만들어. 왕을 만드는 거네. 네. 자기가 왕씨로. 왕이 됐으니까. 네. 아무튼 왕건도 죽기 전에 깨닫습니다. 큰일 나겠구나. 내가 죽으면 오히려 분열의 씨알이 더 많았네요. 큰일 나. 물론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회종이 되는 제2대 네. 회종이 되는 이 분인데 회종. 본인이 생각해도 불안한 거예요.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왕위 계승권자 25명이라는 겁니다. 네. 걔들이 모두 지방의 군사력을 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외할아버지는 다 군 장군인 네. 거예요. 장군. 아, 그죠. 이거는 이제 정치로 치면 6월 지방선거 당선된 사람들이 다 지금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있죠. 딱 떨어지네. 그래서 이 왕건이 죽기 전에 꼭 고려는 꼭 장자가 계승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죽어요. 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갔네. 그 밑에 애들한테 너네도 희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진짜 이게 근데 진짜 왕건 이 말을 하고 죽었냐 안 하고 죽었냐도 몰라. 왜냐하면 그럼 죽은 다음에 썼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대신에 이제 그런 말이 남아 있긴 해. 네. 훈용십조라고 네. 이제 그 장자가 계승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불초하면 둘째 셋째도 괜찮다. 못 났으면 못 났으면 그러니까 꼭 장자가 할 필요는 없다. 가능성을 네네네네. 열어두고 갔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 왕건 이거 남겨놓고 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24명이 그럼 나에게도 기회가. 아 근데 이 그런 거죠. 그때부터 이제 혼돈의 시작이 혼돈의 시작인 거죠. 결국 광종이 잡았으니까 그럼 적자가 하라고 했다고 쓰면 안 되잖아요. 나는 적자가 아닌데 네. 그럼 작살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록을 남겼을 수도 있는 승자의 거지. 기록일 승자의 수 있다. 승자의 기록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만약에 사실이라 치면 네. 장자는 진짜 욕 나왔겠네. 아 그렇죠. 미치는 거죠. 아버지지만 욕 나왔겠어. 그게 장자가 바로 해종인 거죠. 그게 바로 해종인 네. 겁니다. 네, 해종이 그 재밌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재밌게 태어난 건 뭡니까? 어떻게? 그의 탄생설화가 좀 굉장히 이제 재밌어요. 네. 돗자리 임금님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돗자리 임금님. 네, 돗자리 임금님. 네. 얼굴에 돗자리 무늬가 있었다. 아, 격자 무늬 같이? 네, 이렇게. 주름살 왕. 아, 병인가? 왜?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아마도 거짓된 이야기였을 확률이 이제 높아. 일부러 편하려고. 네, 그래서 또 틀리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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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무튼 해종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2년 만에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어요? 이유를 모르죠. 사료상으로는 병이 걸려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독살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되게 네. 미스테리하고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역사 연구자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네. 각양각색의 해석을 합니다. 이 증거가 죽음.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증거를 하나둘씩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이 사료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을 구성을 해보면 네. 병으로 죽어요. 네. 근데 이때 난이 일어납니다. 왕규의 난이라는 네. 난이 일어나요. 왕규? 얘를 진압하기 위해서 해종의 동생이었었던 네, 훗날 정종이 되는 네. 왕요인가? 왕요가 군을 이끌고 와서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네. 그 시점에 해종이 죽어요. 그 시점에 병을. 그 시점에? 그 시점에. 이게 하루에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하루 만에요? 네. 그리고 이 해종을 지키고 있던 무인이었었던 네. 박수리 혹시 아시나요? 태조 왕건. 박수리 알죠. 네. 응. 박수리가 강화도에 유배를 보내줬다가 이 사람이 또 죽어요. 아, 유배지에서? 이게 다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뭔가 계획된 느낌이 있네.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당일날 네. 바로 정종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것은 왕을 죽이고 네. 병사했다고 네. 하겠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이때 당시에 정종이 데리고 온 부대가 왕식념이라고.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있냐면 서경 세력이죠. 평양에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왕규가 난을 일으켰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럼 파발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 이제 이 왕요는 충주 집안이에요. 네. 충주까지 갔다가 이걸 다시 왕식념이 있는 평양으로 보냈다가 걔를 군을 끌고 오는 게 하루 만에 가능한 일이냐. 미리 출발해야 되네. 네. 그러니까 미리 대기하고 있었겠지. 박수리가 죽은 건 강화도예요. 네. 그것도 하루 만에. 그러니까 지금 평양, 개성, 충주, 강화도에서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하루 만에 정보가 오가고 이 난을 평정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안 되지. 현대 사회에서도 진짜 빨리 움직여야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미친 듯이 카톡해야 되는데 안 되지. 술 먹고 늦게 오는 애 또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
사건이에요 이게. 설명을 잠깐 되면은 왕건, 신순겸, 박수리는 우리가 드라마에서는 유비 장비처럼 세명제 도원결의 같은 형태예요. 신순겸은 일찍 죽었고 박수리는 마지막에 남아갖고 이걸 지키는 태종을 지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필요하고 여기에 좀 먼 왕심념은 서경에 있던 세력.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한 상황이죠. 왕건의 일종의 호위 세력인 박수리가 쫓겨나. 일종의 약간 격가지였던 왕식념이 다음 때를 했던 이런 상황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좀 희한한 게 왕규는 원래 박수리랑 굉장히 돈독하고 친합니다. 강화도에 있던 박수리랑 네. 네. 강화도로 유배가 유배 보낸 거죠. 근데 유배도 왕규가 보냈다고 돼 있어요 사료에는. 이상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상 왕규가 어떻게 보내? 그러니까 해종의 명을 빌어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되게 끈끈한 사이였고 네. 그다음에 왕규는 왕건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유언까지 들을 정도로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왕규. 그리고 왕건한테 왕핵관이었는데. 아, 그렇죠. 그래서 핵심 측근이었고 왕건도 죽기 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왕이 계신 것처럼 24명인데. 그래서 끝까지 네가 네 옆에서 지켜줘야 될 사람으로 픽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연 해종을 배신하고 10살밖에 안 된 그것도 16번째 부인의 아들인 어떻게 보면 왕위 계승권 진짜 20몇 번째인 얘를 왕에 올리려고 이 사단을 했을까?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상한 거죠. 무리한 거죠. 너무 무리한 거고. 사실은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은 왕신념과 이쪽이 뭔가 함정을 파고 그쵸? 이걸 제거를 한 후에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서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해석이 적절한. 그게 오히려 깔끔하게 깔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많이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고르시던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 정종과 혹은 광종 세력이 연합해서 짠 거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 숙청을 했다는 걸 그렇게 쓸 수 없으니 우리도 왕이니까. 예쁘게 끼워 맞췄다. 그렇죠. 그래서 왕규의 난이 되는 거죠. 왕규가 난을 일으키고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동한 거고. 명분 만들기로. 네, 명분 만들기로 이렇게 해서 아마 사료도 그때 조금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해종 말년의 기록, 죽기 전 마지막 기록이 뭐냐면 왕규가 해종한테 가서 훗날 정종과 광종이 될 왕요 왕소를 뒷담화를 깠지만 왕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조작이 들어가는 거죠. 아마도 왕규가 해종한테 사실은 뒷담화를 깐 게 아니라 고언을 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저게 반란 쟤네들이 일으킬 거다. 반란 일으킬 것 같다. 그러네. 네. 그 다음부터 해종이 이상한 사람 출생설화부터가 이상한 사람으로 포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포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좋게. 네. 근데 이 사람의 출생설화가 그래서 조금 특이해요. 네. 아까 그 주름살 돗자리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나주오씨 태조 왕건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염정아씨가 했었던 이분이 이제 해종의 엄마입니다. 근데 이때는 왕이 되기 전이에요. 네. 북쪽에 궁예 세력이 있고 네. 전라도 지역을 견원이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왕건이 배를 타고 쭉 와서 네. 나주 지역을 점령해요. 나주를요? 특이하게 점령했네. 육지로 이렇게 육지로 바로 못 내려오니까 이렇게 네. 돌아서 배를 타고 남북으로 포위하려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보고의 본영이 어디입니까? 그 완도. 이제 해상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왕건은 그래서 해상 세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걸 통해서 이렇게 쳤을 거라는 그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나주 지금 여기가 나주인지 목포인지도 헷갈려요. 아직 이게 목포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목포 지역. 하여튼 목포 나주 이쪽 지역. 어쨌든 전남 지역을 통해서 네, 전남 지역을 점령을 해요. 이때 만난 사람이 이제 그 염정아 씨거든요. 최수종 씨가 염정아 씨를 이제 만나는 거죠. 네. 이때 염정아 씨, 염정아 씨라고 하지 말고. 염정아 씨가 그때 자식 교육 좀 빡세게 시키고 있을 때 아닙니까? 오비. 예. 나조 씨. 나조 씨. 그러니까 이제 나주 지역의 대호족의 딸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어떻게 만났는지가 기록이 굉장히 이제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이 나조 씨가 비단을 빨러 빨래터로 갔는데 여기서 비단은 아마 속옷을 상징하는 거로 이제 보통 아, 귀족도 자기 빨래 자기가 직접 했나 보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지. 여기서 조금 이상한 이게 탄생설화 같은 탄설화예요. 네. 일단 이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러니까 비단 속옷을 빨러 갔는데
이제 왕건이 지나가다가 이 빨래터를 우연히 지나가요. 우연히 지나갔는데 이제 무지개가 뒤에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늘 있는 거지. 네. 펼쳐지고 둘이 만나서 사랑을 그 하게 됐다. 아니죠. 돗자리를 챙겨갔는데. 돗자리 위에서. 돗자리 위에서. 나 왕건인데 왕건이 보여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이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가야 돗자리. 제 통을. 전 이거 할게요. 전 이거 봐요. 전. 그런 건 저희가 할게요. 제 통을 지키세요. 아, 나 너무 하고 싶어. 그래. 돗자리를 갖고 딴 데로 옮겨서 네. 그 자리에서는 못하고 딴 데로 옮겨서 돗자리를 펼치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는데 사랑을 나누는데 이제 왕건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절 클라이막스 때. 아, 이 집안은 이 집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천한 집안. 한미한 집안이라고 한미한이. 나와 있어요. 한미한이 뭐? 그 좀 미천한 집안. 미천한 천한, 힘이 힘이 없는 천한 이런 뜻인가 봐요. 네. 그래서 빼서 돗자리에 쌌다. 쌌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게 역사적 사료로 있어요? 네네네. 돗자리에 사정했다. 그렇죠. 돗자리에 사정했다 나오겠죠. 고려 실록에 돗자리에 쌌다. 왕건이 돗자리에 쌌다. 이렇게 이제 써놓지 않았겠죠. 아, 돗사를 하는 거죠. 돗사. 그렇죠. 아니 서류에 있는 거니까. 아, 서류에 있는 거니까. 이게 서류에 있는 거예요. 이거 온두방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서류에 있는 겁니다. 네. 돗사를 해가지고 네. 했는데 이 이제 그 나조 오 씨는 네. 얘 이 사람이 엄청 크게 될 인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아이가 더 클 것 같은데라고 네. 해서 그 돗자리에 그 싼 거를 네. 주워 담았다. 빨리 주워 담았다. 담았다. 라는 게 설화. 그래서 나온 게 네. 해종이고. 아~ 야 이거는 철저하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더니 얼굴에 돗자리 무늬가 있었다라고 아~ 해서 돗자리 임금님 이런 별명이. 놀림 엄청 받았겠다. 아니라니까요. 돗자리 너무 아름다운데. 아니 궁에서 사람들이 엄청 그거 가지고 막 뒷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뒤에 죽고 난 다음에 만들어낸 설화일 그렇죠. 수 있다 이거지. 너 뭘 들은 거야. 설마 왕 장손 태자를 네, 네. 그리 놀리진 않았겠죠. 그럼 바로 죽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전국을 다 통일한 다음에 놓고 봤을 때는 이 나주 지역의 호족들이 엄청 센 세력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충주 지역 세력도 있고 석영 세력도 있고 뭐 개경에도 그 근처에 있었던 대호족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일단 신라 왕실 있고 견훤 쪽 애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주가 그렇게 중요한 집안이었냐? 다 통일한 다음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왕건이 왕이 되기 전에 고작 그냥 개성에 있는 궁의 신하였을 무렵에는 네. 자기가 내가 왕이 될 줄 어떻게 알고 거기서 밖에 쌓아를 하긴 힘들었었다는 거죠. 네, 그때는 굉장히 든든한 뒷배가 되어줬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 해종이 죽기 전까지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해종은. 이 사람은 아빠가 그러니까 왕건이 후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힘이 돼줬었던 아들이에요. 이름이 왕무입니다. 네. 무력할 때 그 무. 같이 출정도 하고 막 그랬던. 네. 이름도 어마어마하게 쓸 이름도 것 같아요. 네, 엄청나고 건장하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후삼국 통일의 전쟁에 꼭 이 사람이 있어요.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었던 거죠. 그렇기도 했고 적장자에다가 나조 씨가 뭐 나중에는 한미한 집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있지만 자기 어쨌든 외가도 나주 지역에서 방구 좀 끼는 지역이고 했기 때문에 네.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후달리는 애는 아니었을 아니었다. 것이다. 적통이었고 뭐 무예도 뛰어났고 네. 실제로 아버지를 도와서 여러 가지 통일 업적도 있었고 네. 이건 뭐 이제 왕으로서는 이 정도 네. 엄청난 건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침소에 네. 이 해종의 침소에 네. 자객이 한번 들어와요. 죽기 전에. 근데 누가 보낸 자객인지 모르고. 사료에는 그것도 왕규가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 뒤집어 씌웠네 그냥 네. 왕규한테.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살해를 했는데 옆에 계속 도요. 그러니까 사료상으로 왕규가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말이 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의도적으로 갈라치기 하려고 그런 거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갈라치기가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포장을 한 거지. 네. 근데 이제 이 해종이 그 자객을 자고 있다가 자객이 들어왔을 때 바로 목 잡고 그 자객을 죽여버립니다. 아니, 무력이 괜찮네. 네. 이름이 왕무니까요. 네. 그 정도로 무인. 네. 네. 그런 왕이었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탄생설화나 이게 너무나도 믿기지가 않는 거죠. 너무 다르네. 너무 다른 거죠. 너무. 그러면 요거는 뒤를 이어서 왕을 했던 그 동생들 네. 정종이나 광종 대에서 만들어진 설화일 설화일 가능성이 높죠. 깎아야 되니까. 왕규 이야기도 그렇고. 네네네. 조선 건국하고 정도전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처럼 오히려 초반에 적통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하게 만들어버렸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재밌습니다. 이 네. 저는 이제 고려 역사는 사실 조선 역사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덜 조명을 받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선 역사는 재밌게 많이 봤는데 고려 역사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고려 역사에도 상당히 관심이 가기 시작하네요. 이게 이제 딴 걸 다른 어떤 야사집에서 실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려사에 실려 있는 정사에 거예요. 실려 있는 거죠. 정사에 실려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게 웃긴 거죠. 아니 지뢰사정했다는 게 정사에 실려 있는 게 좀 애매한 거 아니? 그걸 그러니까 굳이 그걸 넣었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말이 안 되는데. 아 그다음에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관계의 이 과정을 누가 지켜본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직관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있을 수 없지. 이걸 뭐 왕건이 박수리한테 가서 사발 털지 않는 이상 나 나조씨랑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네.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서류에 실리기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거의 불가능했지. 수리야 네. 내가 나조씨랑 임마 돗자리 패가 임마 밥도 묶고 밖에 해고 근데 열 달 뒤에 근데 열 달 뒤에 애가 태어났다 너무 놀랍다 뭐 이런지 않은 이상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이렇게 친자 확인 소송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DNA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왕건 입장에서는 아들 낳았다 그래도 야 난 무슨 소리야 난 채 밖에다가 했는데 네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러고 받아들이진 않았겠지. 그래서 이 사건을 재구성을 해보면 아마도 왕효랑 서경에 있었던 왕심념 세력이 판을 뒤엎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암살을 했다. 네, 미리 박수리를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버리고 네. 왕규를 죽인 다음에 네. 아마도 해종도 암살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2년 만에 죽어요 해종. 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는 네.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하나의 네. 학설일 뿐인 거고 아직도 이대로 믿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진실은 아무도 그때 당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네, 거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16번째 부인의 아들이니까 왕 시키려고 난을 일으키지. 제대로 그냥 왕위 계승권자 후보에 강력했었던 사람이면 나는 필요 없지 않아?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왕규의 네. 난을 진짜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전체적인 맥락상 아마 그건 좀 힘들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 이후의 일이 정종이 벌인 일이라고 하는 게 좀 보여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황들이 있나요? 정종은 고려 왕들 중에도 참 암군으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네. 암군?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왕건 이후에 해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인 정종 이야기입니다. 네. 해종이 그날. 죽고 그날 즉위한 동생의 동생. 네. 동생이. 이분은 이제 지역이 충주. 네. 충주 지역 호족의 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아까 말한 왕심력. 그러니까 네. 그 왕건의 사촌 동생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개경으로. 네. 근데 바로 하는 짓이 네. 우리 서경으로 천도할래? 아, 또 이 얘기 나오는군요. 서경 천도 얘기가 이때 먼저 네, 나왔어. 이때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항상 나오는 약간 그 비슷한 이야기 루틴이잖아요. 하여튼 정통성 부족한 애들은 무조건 네. 옮기려는구나. 원래 개경에 두고 있었던 애들이랑 결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종의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자기가 기거하면 자기도 만약에 이제 불안하니까. 형을 암살했다라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저희가 전제를 깔면 자기도 거기 있다가 언제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죠. 네. 한 하루도 못 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죠. 그런 분 계시죠. 그렇죠. 네. 야, 또 이렇게 맞아들어 가냐. 그러니까. 역사는 참 신기하고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네. 또 입술이 말리네요. 아, 너 무슨 얘기 하나 했어? 진짜 한 하루도 있고 싶지 않다. 근데 하필 그게 그 뒷배가 왕신령이라고 하는 서경 세력이었다.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서경이 풍수지리적으로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또. 네. 여기가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고 지겹다 진짜.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표현들 때문에 사실 후녀십조라고 하는 것이 진짜 왕건이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후녀십조에 이 이야기도 있어요. 네. 서경이
길한 곳이고. 아, 미리 아~ 이제 이거를 만들 근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후대에 네. 왕건이 만든 자료처럼 꾸몄을 수 있다. 네. 뭐 지맥의 근본이 되고 대업을 만대에 전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써 국민 소통화 할 수 있고. 네. 용산이요? 우리 아무도 용산이지 않았어. 아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서 서경으로 천도를 할 분위기를 만들고 실제로 네. 여기에다가 궁궐을 또 짓습니다. 아. 궁궐을 계속 짓기 시작합니다.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전쟁이 막 끝났어요. 네. 그 통일시킨 지가 얼마 안 됐지? 네. 통일시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노동력을 징발해가지고 이제 전쟁 막 끝났더니 네. 갑자기 서경에서 궁궐을 또 짓는다고? 자, 개경궁궐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심지어 이 개경궁궐 이전에는 철원궁궐이 있었어요. 궁예 때.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궁궐만 짓는 거예요. 아. 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백성들 입장에서는 미쳐나가는 거죠. 미쳐나가는 거죠. 완전히 엄청났겠네. 강행을 하는 겁니다. 계속 서경에다가. 네. 근데 사실은 이 정종은 그거 말고는 안 해요. 아, 준비가 전혀 안 된 왕이었구나. 네. 자기는 이제, 자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왕십녀한테 사주받아가지고, 네. 왕이 된 건가? 싶을 정도로. 아, 그래서 궁궐 재건에 그렇게 집중한 이유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라도 져야 네, 뭔가 한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맥락이 없습니다. 맥락이 없어요. 정종이 아까 왕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왕요. 근데 사실 왕요가 그 보보경심녀에서는 엄청 능력이 좋고, 막 완전 무결한 사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 홍종현인데. 네. 그러면 그것도 거짓이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런 거를 보이기에는 이 사람도 왕을 얼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 사람도 네. 자기도 형을 어떻게 보면 제끼고 왕이 됐는데 그 업을 또 금방 돌려받는구나. 우리 중기한테 제끼입니다. 그렇죠. 맞아. 광종. 자, 여기서 또 희한한 사료가 나와요. 야, 그런 이상하죠. 나랑 좀 다이나믹 고려네. 네, 다이나믹합니다. 제 3년 차에 동여진이라고 하는 그 여진족 애들. 네. 그쪽에 있는 애들한테 이제 그 고려에서 야만족이니까 얘네한테 이제 품계를 줘요. 그냥 고려에 그쪽에 높은 애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대광이라고 하는 품계를 네. 받은 애가 고려에 와가지고 특산물이랑 말을 막 바칩니다.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여진족이 와가지고 왕한테 특산물을 바치고 막 이런 거니까.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놀고 연애를 놀고 막 이러는데 천둥이 쳐요. 네. 갑자기 천둥 번개가 팍 쳐요. 네. 거기에 종종이 놀랬대요. 네. 깜짝이야, 씨! 놀랬대요. 네. 그래서 갑자기 병을 앓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갑자기 병을 얻게 됐어. 번개 때문에? 요것도 말이 안 되는 이상하지 않아요? 요것도 뒤에 광종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너무나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동안 네. 침대에만 누워있어요. 이날 뭘 했구나, 사료에는. 1년 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네. 왕심념이 죽어요. 앓고 누워 있는 틈에 네. 왕심령이 서경에서 죽습니다. 네. 왜 죽은지 안 나오고 그냥 죽어요. 나이 들어 죽었다고 돼 있어요. 죽어요. 네. 근데 종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아 죽어요. 이것도 이상하다. 요거는 해석을 고날 구대타가 일어나서 연금이 됐다. 1년 동안 연금이 된 후에 왕심령이도 제거하고 왕소 우리 준기가 1년 뒤에 즉위했다. 어떻습니까, 저?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이게 27이에요. 26살에 번개 맞아 충격 받아서 27에 아니 이때 당시 뭐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겠지만. 아 그래도 왕은 오래 삽니다. 그래도 한 40까지는 그래도 못해서 사는데 27이면 너무 이른 나이인 거죠. 네. 근데 하필 이때 죽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그 동생인 광종입니다. 광종 준기를 만난 거지. 그리고 동생. 네. 광종한테 네가 왕해라라는 얘기를 광종만 듣고 나와서 네. 광종이 왕에 오릅니다. 부린내가 나네. 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아, 내가 형한테 들었어라고 얘기하면 네. 사실 누가 뭐라 그러겠어. 네. 확인할 방법도 없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태조 왕건 이래로 3세 왕이 다 태조 왕건의 아들들이 다 연달아서 한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끝내 승진자는 광종. 광종이 된 거죠. 근데 기존에는 왕규의 날을 진압할 때는 정종과 광종, 그러니까 왕요랑 왕소가 네. 연합해갖고 왔다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 사건, 정종의 죽음을 놓고 보면 네. 얘네 둘이 연합해서 한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얘네 둘도 같은 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네. 그 다음에 광종은 서경 세력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네. 하는 짓이 숙청. 숙청입니다. 처음에
그때부터 칼날을 휘두르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화합. 화합을 강조. 통합정부죠, 원래는. 네, 통합. 통합을 강조하면서 어, 서경 애들도 어, 이제 막 해가지고 같이, 아, 근데 서경, 서경까지 가지 말고, 어, 여기 뭐 나는 뭐 이렇게 개경이랑 나 친하게 한번 지내볼게. 하면서, 근데 그렇다고 니네도 이렇게 배척하진 않을게, 같이. 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하다가. 인수위원장 딴 사람 주고 막. 네. 네. 그렇게 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존에 있었던 권력 집단을 뒤흔들 만한 정책들을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과거제입니다. 아, 두 명을? 네. 네 사람을 내가 시험 내서 네, 내가 뽑겠다. 아, 이게 처음으로 그럼 등장한 그렇죠, 거예요? 과거 시험이? 아마 우리 역사상 처음이죠. 처음이죠. 신료를 시험을 보고 뽑는? 어, 아니요. 그거는 신라 때도 비슷한 시험이 있긴 네, 있었는데, 네, 과거제도라는 이름으로 실행된 건 이게 최초죠. 그쵸. 그다음에 이때 중국 쪽에 있었던 쌍기라는 애를, 그 유명한 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쌍기.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인인데 얘를 네, 귀화시켜요. 오. 그래서 과거 시험이랑 이런 거를 총괄하는 약간 국무총리 같은 애로 이제 해가지고 네가 이 고려라고 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봐라. 중국식으로. 아. 왜냐면 이렇게 되면 정당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 왜냐면 어쨌든 불교의 바탕을 둔 나라지만 네, 기본적인 시스템은 여기도 유교입니다. 고려도 정치 시스템, 네, 정치 시스템 유교고 중화질서라고 하는 건 이 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네, 중국 안 볼 수 없으니 중국애를 데리고 와서 중국 시스템으로 만드는 과거제도 시비 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정통성 어쨌든 가져왔네. 네. 어쨌든 자기가 이제 처음에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가까이 뒀던 사람들, 애들은 당연히 이제 자기를 쏠릴 줄 알았을 텐데 자기 아들 꽂을 생각에 다들 그럼요, 이제 혈안이 됐겠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과거 시험 볼 거야? 이러면 관련은 시험 뽑는다. 그럼 빡치는 거지 이제.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그럼요. 공정함 플러스 네, 사실은 자기 측근을 자기가 키우고 싶었던 거, 내가 뽑는 새롭게 이 과거 제도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관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냥 정상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왕권 강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낸 시험에 네, 왕이 최종적으로 낙점한 애를 왕이 뽑는다는 거거든요. 평가를 왕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죠. 아, 평가도 직접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 신문을 그 네, 답안을 보고 자기가 뽑는 거죠. 기존 관료들의 반발 같은 건 엄청났죠. 이제 미치는 거죠. 각 호족 세력들 네, 이미 우리는 다 지켜봐왔잖아요. 해종 네, 정종 어떻게 제끼는지 지켜봐왔잖아요. 네. 저 새끼도 그렇게 제끼면 되지. 왜 아직도 아들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직도 왕자들은 네, 태조 이반 아들 25명이었으니까 고작 2명 죽은 거야. 2명 네. 네. 어마어마하게 남아요. 아직 이제 22명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광종이 크게 배팅을 하는 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칭제 권원이라는 거를 하는 겁니다. 자기로 황제로. 나는 황제야. 이게 예전에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는 이게 된 게 자주성. 국가의 자주성과 고려의 자주성을 높이기 오죠,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살려고 한 거구나. 왕의 권위를 이빠이 높이기 위한 행위였었던 거죠. 나는 이제 왕이 아니야. 여기서는 나는 황제야. 그러니까 지방 세력들 입 다물어. 깝치지 말라는 거지. 니네 깝치지 마. 중국의 견제는 없었나 그러면? 이때가 굉장히 국제관계가 굉장히 복잡할 때입니다. 고려까지 신경을 못 쓸 때였구나. 중국은 너무 복잡했기 네, 때문에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왕조가 없어요. 다 분열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북방 세력이 엄청 강력하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감히 고려 니네가 황제를 칭해 군사를 이동하 그럴 수가 없는 시점. 거기도 쪼개져 있었구나. 네, 거기도 쪼개져 있는 시점. 타이밍이 지들끼리 정리하느라고 정신 그렇죠, 없을 때 딱 타이밍 좋게 또 광종이 했네. 광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종 승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도 그렇죠, 엄청 좋았었던 사람이 국제 관계 조금 있었네. 네. 그래도 이게 이 피해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똑똑한 놈이 살아남았네. 아, 그럼요. 그렇기도 하고 그냥 쭉 지켜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님들 싸우는 걸.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쭉 쓴 거네. 네. 계속해서. 그래. 조금 비슷합니다. 이런 절대 왕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왕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이 루이 14세가 네, 했었던 똑같네. 거랑 약간 비슷한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네, 공복 제정이라고 불리는 패션 지적을 하는 거죠.
왕건 죽고 6년밖에 안 된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옷이 지 멋대로 옛날 신라 때 입던 신라 관복 입고 있는 애도 있고. 아, 그러네. 네. 우리 전학 가면 자기 원래 학교 다닐 때 입던 옷 같은 거예요. 전학교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 해경이었던 거죠. 자기네들 힘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광종은 못 봅니다. 일단 싹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아, 제 머리 좋네, 일단. 보라색, 뭐 남색, 뭐 이렇게 청색, 녹색 이렇게 딱. 네, 직급별로. 직급별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부터 옷색을 나눠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루이 14세가 1700년대 사람이니까 이게 한 700년을 앞선 중앙 집권화가. 와우. 너무 네. 빨리 했네. 엄청 빨랐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럼 광종은 원래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죠. 근데 형이 하는 걸 보니 막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빨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건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 그건 정말 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네. 뒤에 딘 훗날에 광종이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아, 준비된 왕이다. 이런 느낌을 이제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고려 딱 했을 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이에요. 네. 광종이죠. 네, 광종이 했었던 그 정책들이 이 고려의 기간을 다 잡아놓은. 이미 광자 붙었을 때부터. 아, 미칠 광자네. 해놓은 게 맞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비. 니네, 이제 노비가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자 군사력이거든요. 군사력. 근데 그렇죠. 이거를, 근데 그런 거예요. 얘 진짜 언제부터 노비였어? 이거 검사해봐. 귀족들의 노비들을 검사해요. 노비들의 뿌리를 찾는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얘가 피가 노비가 아니었는데 네. 돈 어떻게 물려가지고 사채 이런 거 물려가지고 네. 억지로 노비 시킨 거다 이러면 그냥 양인으로 면제해 줘. 예전에는 전직 노비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집단 이 집단이 해다가 보면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수대 갖고 네. 군사력이 되고 경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원래대로 돌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집단은 얼마나 힘이 약해지겠어요. 네. 이게 노비를 안검한다고 한 사실은 이 호족 세력의 힘을 쭉 빼는 양인을 만든. 이거 루이 13세가 했던 귀족 증명서랑 똑같네요. 14세. 예. 아, 디테일. 그래도 거기서 한마디 얹을 수 있는데 엄청난 발전. 다 기억은 못하고 얼핏 기억하는 거죠. 루이 그래. 기억했으면 됐어. 그래. 그래서 실제로 이때 양인으로 돌아간 애들이 엄청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귀족들은 군사력을 잃은 거예요. 군사력을 잃고 그 양인이 된 사람들은 야 우리 광종께서 장난 아닌 거죠. 또 그러면서 이제 덕을 얻고 똑똑하다.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견제가 뭐 네. 엄청났죠. 신하들이 서로 맞추고 뭐 그치. 암살욕에 뭐 동생들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 죽입니다. 동생들을 네, 귀양 보내고 네. 네, 뭐 이렇게 죽이고 뭐 이렇게 이제 완전 진짜 피해 군주. 진짜 네. 똑똑하네. 후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구나. 네, 그냥 아예 싹 잘라버려. 그러니까 앞에 형 둘이 했던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그 계획을 그 마음속에 엄청 오랫동안 한 6년 동안 차곡차곡 이렇게 준비를 해나갔었나 보네. 데스노트 같은 걸 적어놓지 않았을까요? 얘 제끼고 해야 한다고. 그 데스노트를 10년 가까이 쓰시는 분이에요. 계속 쓰는 분이에요. 심지어 이분은 아까 이제 그 형이었었던 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평양 쪽 세력이었다면 이분은 처가 쪽 세력이 그 황해도 쪽이에요. 네. 이쪽도 제껴요. 이방원이 한 것도. 이방원 약간 고려판 이방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죽이고 고려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위할 당시 예신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40여 명에 불과했다. 다 죽이고. 와우. 어떻게 보면 진짜 고려의 시작은 이 광종 때부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 전에는 그냥 혼돈의 시기 진짜 이 세팅되는 시기였다고 봐야겠네. 네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뒤에 동생들은 앞에 형들도 동생들은 거의 대부분 엄마가 다르죠. 배다른 형제들이죠. 근데 광종과 종종은 엄마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왕소와 근데 제낀 거예요. 진짜 친형인 거네. 진짜 찐친형. 야, 찐친형인데 제꼈어? 네. 아, 이복 형제가 아니었어요? 아니, 이제 요거는 이제 썰이라기보다는 이제 해석이에요, 저의. 네. 정종을 아마 광종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건 네. 하나의 설입니다, 학설. 네. 그러지 않았을 확률도 있어요. 네. 실제 번개 보고 놀랐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믿기가 쉽지 않으니까 의심을 그래. 하는 거죠, 이제 연구자들. 네. 왜냐면 보복경신명 보면은 홍종현이 되게 의리 있게 왕위를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 이준기한테 그렇죠. 너 안 봤다며. 아 근데 중요한 부분은 봤어요. 아 짤로는 봤구나. 왜냐면 전체를 보기에 너무 길어. 이 오늘 수업처럼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잠깐 잘 수 있는데 그 포인트는 다 안다고. 근데 이제 우리 고려 친족사 같은 걸 보면은 사실 그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외탁이라고는 외쪽에 이걸
아이를 이제 하나씩 이게 맡기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같은 형제라 하더라도 배경 세력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고려 친족사를 연구한 사람들, 만화들은 그 부분은 복잡하게 생각해요. 너무 그러니까 복잡해. 같은 형제, 그러니까 부계가 같은 형제인데 실제로 부모 같아도 이것이 어디에 이제 의탁하는 거에 따라서 세력 균형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왕소는 해주 쪽에 의탁을 했고 왕요는 충주 쪽에 의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실제적 힘은 충주와 해주의 충돌 뭐 이렇게 설명하는 기반이 다르구나. 엄마 아빠가 같긴 했지만 그렇죠. 커온 환경이 다른 그러니까 커온 환경이 다르니 뭐 이게 거의 뭐 남이나 다름없었을 수도 있겠네. 실제로 고려 시기에는 사촌도 남이에요. 그렇죠. 예. 진짜? 아니 족보 개념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아니요. 있긴 있었는데 다르니까. 그때는 세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족을 써도 이게 세. 내릴 세자를 써서 세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냥 친가 쪽의 사촌보다 외가 쪽의 그 삼촌이 더 가까울 수 있고 그다음에 처가 쪽이 더 가까울 수 있고. 아, 개념이 아예 다르구나. 완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계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조선시대 이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려시대에는 이 해석이 가능하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왕건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확장을 했으니까 아버지나 외가가 왕건을 실제로 만나고 쉽게 교류하기 쉽지 않았으면 외가랑 훨씬 더 친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아빠를 잘 못 만나니까 애초에. 그리고 키우는 것도 외가에서 키워요. 그러면 사실 외가 쪽이 훨씬 더 가까울 수밖에 없네. 네. 거기에 이제 결혼하면은 이때는 자기 와이프네 집 가서 사니까 처가가 그래서 또 중요한 거거든요. 아, 여기 또 원래 처가부터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오잖아요. 다 대릴 사이예요? 우리의 전통이. 아니 이거 대릴 사이가 아니고 원래 전통이 거기서 일정 살다 오는 거죠. 우리의 원래 결혼 전통이 그래. 되게 몰랐던 사실이다. 원래는 들어가서 사는 건데 고려 시대 때부터는 살다가 나오는 거고 조선 시대에는 결혼만 외가에서 하고 오는 거죠. 데리고 오는. 이거 지금 친형이랍니다. 친형. 네. 친형이랑. 고려 시대는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한 어떤 가족 개념이 아니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해야. 고려시대에 벌어지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이후에 사실은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건 나중에 뭐 천추태훈이 뭐 나오는 이 시기는 거의 진짜 개막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서로 결혼이 그 남매랑 하고 해요. 지금 다 결혼 남매들이랑 사촌 남매랑 하고 막 그렇게 돼. 사촌 남매가 아니라 그냥 남매 큰남매랑도 근친을 그냥 네 남매랑 가족 남매. 개념이 진짜 달랐나 보네. 광종도 부인이 누나랑 여동생이랑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한테 되게 당연한 게 그 족을 보호해야 되지. 씨를 보호해야 되지. 그러니까 서로 다 피를 섞지 않는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씨를 나눠주면 반은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뭐 근친을 하는 게 너 거기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 이런 근친의 역사는 뭐 유럽에서도 있었으니까 중세에서도 어쨌든 광종은 그러면 즉위 내내 그래도 여러 가지 시스템 정비나 이런 것들을 잘 하긴 했군요. 엄청 잘했고 이 사람 이후에 되는 왕들까지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왕건으로부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한 나무가 왕건이면 가지로라도 있으면 그렇죠.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얼마나 왕건의 피가 섞여있냐. 촌수가 강하냐. 왕건과 촌수가 얼마나 가깝냐.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는 대가 이루어지면 직계가 중요한데 고려는 그게 아닌 거죠. 가까운. 만약에 원래 정상대로라면 뭐 고려의 한 7대 8대 왕이다 그러면 왕건으로부터 7대 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고려는 7대까지 내려와도 왕건의 손자예요. 그렇게까지 되는 거죠. 이 시기가 그래서 개판. 혼돈의 시기. 혼돈. 일단 이 혼돈의 시작은 왕건이 아들을 25명이나 낳은 것부터 시작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왕건이 아들 너무 많이 낳았고. 경주 최 씨랑 비슷하네요. 너네 할부지의 삼촌의 구촌인기라. 그럼 그 최익현 선생이. 맞네. 너 왕건의 할부지의 삼촌의 구촌 동생인기야. 그렇죠. 그렇게만이라도 연결된다면 왕위를 내가 이을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그 적통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네. 이 시기가 7대 8대까지도 현종 때까지도 왜냐면 아들이 25명이었는데 엮으려면 얼마든지 엮지. 어떻게 보면 누구나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 내가 봤을 때 광종 입장에서 자기가 왕으로 살아남으려면 철권 통치밖에 가능 이게 불가능했겠네. 다 죽여야 했네.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성공했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광종과 성종 때까지는 일정 정도 성공을 합니다. 근데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왕이 죽은 다음엔 네. 그것이 또 무너져요. 아, 다시 고조계. 네. 이게 고려가 왜 재밌냐면 사실 사람들이 고려를 잘 지금까지 집중을 안 해왔어요. 연구자들 말고는. 보통 조선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연구로 많이 됐는데 사람들한테 유통이 잘 안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잘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냐면 고려의 모든 유적지와 고려의 모든 어떤 기반이 북쪽에 있기 개성이 때문에. 개성이. 아, 그래서 그런가? 고려 궁궐 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죠. 그게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네. 아, 조선은 수가 없어. 조선의 많은 문벌들은 다 이남에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무슨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북한에서 항상 그 연합 통일론 제시할 때 나라 이름 고려라고 하자 그래요. 고려연방제. 그게 이제 걔네들은 정통성이 고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조선에 한양이 있죠. 서울이었고 서울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조선 중심의 어떤 역사 재해석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역사 전쟁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네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이 시기가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고 할 얘기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뭐 드라마화, 영화화 하기에 좋은 소재들이 너무 많은데 네. 잘 아,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근데 좀 애매한 거는 이거를 이제 우리 김 선생님은 이제 아사리판이라 그러는데 이제 사실 고려 친족사라든지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렇죠. 가족 구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의 관점에서 고려를 보니까 그 개판으로 보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위쪽으로 보면 이것도 역시 우리의 가족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다. 조선 중심의 사고니까 그렇게 그렇지. 보이는 거고. 그러게. 근데 반대로 고려 중심의 사고로 보면은 뭐야 가족끼리 결혼 안 해? 피를 써? 이런 작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그렇죠. 광종의 입장에서는 다른 집안 여자 데려오면 이런 폐주디나 그렇죠. 그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누는 데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네. 늘승자에. 실제로 고려사랑 고려사조류는 전부 다 이 세종 연간에 쓰여져요. 세종부터 해가지고 성종 때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 때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쓰여지는 거예요. 아, 고려사가. 고려사가. 그래서 이 논평을 달아요. 이 일 하나하나에 이 사관들이. 아예 후대했으니까. 네. 그 조선의 사관들이 정말 안 좋겠습니다. 다. 아, 거의 없다고 썼구나, 다, 이렇게. 네. 뭐 하나 보면은 개판이었네. 네. 다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네. 심지어 하다가 그 조선의 인식에서 너무 이상한 건 지우라고요. 야, 이건 지우라고. 성리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개 잡놈들의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구나. 야, 왕족이 이딴 짓을 했다. 이거 지워, 이거. 고려사 저류의 김종서. 김종서가 한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싹싹싹.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사관들이 고려를 거? 바라보면서 썼던 그런데도 지우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체외 수정, 체외 사정은 못 지웠던 거겠지. 지뢰 사정. 그건 못 지운 거겠지. 못 지운 거죠. 이거. 재밌다.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네. 아, 이게 학교 다닐 때 고려 수업 듣기 전에 이런 걸 한번 한 시간 딱 시간 내서 설명을 딱 해주고 고려가 들어갔으면 애들이 몰입하는 게 달랐을 것 그쵸. 같은데. 고려 얘기 해준 선생님 아무도 없었어. 아니, 수업 시간에 난 지뢰 사정 이런 거 들어본 기억도 없는데. 수업 시간에 그거는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런 수업이 있었구나. 너는 고려 역사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고려 역사에도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해보고 공부라기보다는 이것저것 좀 찾아봐야겠다.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 같아. 보보 경심녀가 보고 싶어요. 근데 보보 경심녀가 저는 짤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네. 좀 축약된 버전으로 봐서 제가 전체를 안 봤다고 했는데 이 내용과 상반된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근데 드라마화하기는 조선보다는 고려가 훨씬 더 부담감은 적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료가 남아 있는 게 별로 없고 있는 사료도 약간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잖아. 그렇죠. 판타지화 시킬 조선 잘못 건드렸다간 그쪽 광문에서 난리 납니다. 아, 그럼요. 야인 시대 그 최무령 나왔다가 최민수 씨도 바로 도사가 많이 나섰어요. 조선 시대까지 안 가도. 네. 오늘도 뭐. 나조 씨 살아 있었으면 도사 못 해요. 도사 조심해야지요. 못해. 절대 못해, 안 되지. 못해. 한 최소 천년 전이니까. 진짜. 아니
서류에 있는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선의 왕들도 많이 하겠지만 고려 역사 이야기도 저희가 빼먹지 않고 잘 신경 써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회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